그럼 네. 어떤 거를 수업 때 선생님 쓰실 건 어떤 거를 많이 네. 쓰실 건가요? 수업 때는요. 일단 네. 지금 보시면 네. 면상필 붓이라고 있어요. 면상필? 네. 네. 이렇게 얇은 붓인데 이거는 섬세하게 네. 선을 그을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거 하나랑 네, 면상필 좀 작은 걸로? 네, 작은 걸로 처음에는 네. 작은 걸로 쓰시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. 네네. 네. 그다음에 이런 채색필도. 채색필도 네. 작은 거 쓰나요, 선생님? 네, 처음에 큰 작업을 안 하시는 저희가 거 일단 큰 작업을 하시면 너무 힘들어하셔서 학생들은 큰 것보다는 조금 작은 거로 해서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이제 큰 거를 하셔도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붓도 너무 크지 않는 약간 이런 작은 붓들. 붓도 처음에는 너무 많이 사시면은 붓값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붓값은 사실 이게 동양화 붓이 네. 조금 가격이 좀 있습니다. 있어요. 그래가지고 조금 네. 그렇죠. 네, 다른 붓은 선생님 안 쓰시나요? 네, 저희가 다른 붓을 쓰면 좋은데 만약에 하시다가 좀 더 이제 붓이 종류가 많았으면 좋겠다. 그러면 그때 구매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 그래서 일단은 면상필붓하고 채색필붓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붓이라고 저희 그 악유반수나 배경색을 깔 때 쓰는 붓이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 이런 평붓을 네. 배경색을 칠할 때랑 2.5호 정도? 네, 요거는 처음에는 크기 큰 것보다는 조금 요 정도로 예, 작은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네. 네.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선생님? 그 다음에 악유죠. 악유? 네, 제일 중요한 게 악유입니다. 제일 중요한? 네, 제일 중요하죠. 아무래도 네. 색을 한지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네. 악유가 없으면은 올릴 수가 없어요. 네. 한지다 보니까는 물을 흡수해버려서 네. 밑으로 투과를 시키거든요. 네. 그러면은 발색도 별로 안 예쁘고요. 네. 그 다음에 층층이 색을 저희가 쌓아 올려서 채색을 해야 되는데 그 층층이 색이 올라가지가 않아요. 네, 그래서 악유를 되게 악유를 중요하다고 네. 생각합니다. 골라봐야겠네요. 네, 악유. 악유는 지금 네. 보시면 알악유가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좀 사용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악유를 쓸 거예요. 물악유. 네. 악유 종류가 되게 많아요. 네. 악유가 여기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. 이것도 이제 회사마다 종류가 좀 다릅니다. 이거는 저 수묵화 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요거는 네. 조금 그래서 조금 약한 걸로 예, 좀 약하고 요거는 이제 알파에서 나온 건데 예. 요런 물악유들이 있어요. 저는 예. 사실 주로 길상을 많이 쓰거든요. 예. 예 그래서 접착력이 강한가요, 선생님? 네, 접착력도 강하고 그다음에 발색이 좀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다른 악유를 저도 많이 사용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모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재료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. 예, 그 네.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. 그냥 쓰던 것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 사실 이 물악유보다는 알악유를 많이 써가지고 예. 막대악유나 알악유 많이 써가지고 막대악유나 알악유는 큰 작업을 네. 하실 때 악유가 많이 들거든요. 이런 거 쓰시면 한 통 금방 써요. 네. 막대나 알악유 같은 경우에는 접착성분도 강력하고 양을 많이 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. 많이 쓰시고요. 선생님처럼 네, 근데 좀 금방 만들어 놓으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금방 상하진 않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걸 많이 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최근에는 이것은 막대악유라고 해요. 이게 한 5g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1리터 정도를 녹여주시면 쓰기가 적당합니다.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. 리나 하실 때는 보통 순지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보통은 전지 단위로 이제 나와요, 이게. 일단은 다 사람 손으로 만드는 종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조금 있는 편이고. 어느 지방에서 제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종이 느낌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종이들이 이제 전주 쪽에서 만든 종이들인데 좀 깨끗한 그런 맛이 있어요. 전주에서 만든 거는 반면에 이런 종이들이 이제 안동에서 만든 종이인데 좀 이제 거친 맛이 있는데 진짜 거치네요. 응, 거칠 네. 어떤 빈티지한 느낌 주기 네. 좋은 종이들이에요. 그렇구나. 요런 거는 약간 찍을 때 그거 네. 각 맞추는 거. 네, 맞아요.
이런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찍어주시면은 훨씬 효율적이죠. 어떤 거 쓰세요, 선생님? 먹물 네, 브랜드? 저희는 이걸 많이 쓰고요. 네.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. 먹선을 딸 때 네. 먹물을 쓰는 이유가 잘 안 번져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. 네. 그리고 먹들, 먹이. 네. 어, 뭐 좋네요. 향이 다 다를 텐데 좋습니다. 먹은 거의 묵은당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묵은당 아니면 고매원. 네. 자, 먹의 단짝 친구. 겨루죠? 네. 어, 이거 너무 이쁘다. 이런 거? 동그란 것도 있어요. 근데 벼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되게 지금 제 손바닥보다 작은데 네.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고가예요. 맞아요. 그래서 막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막 한 50만 원 사이? 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은. 근데 이제 벼루가 좋은 것들은 먹이 잘 안 마르잖아요. 네. 네. 먹도 안 온도도, 마르고. 온도 유지도 되고.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연정 너무 예뻐. 어떡해. 또 사고 싶어요. 진짜 연정 너무 귀여워요. 선생님, 저는 네. 이제 이런 걸 원합니다. 사달라고요, 지금? 그렇죠, 성류. 저기요. 있으시잖아요. 제가 예쁜 거 사드렸잖아요, 옛날에. 아기, 그거는 모양이 다르잖아요, 선생님. 이런 모양이잖아요. 어차피 이런. 그냥 막 아무 때나 팽개쳐 놓으실 거잖아요. 아니요, 집에다가 놔두죠. 집에다 왜 놔둬요? 집에다 놔두고 있어요. 진짜 미치겠어. 이런 거. 어, 이런 거? 어, 이런 거. 너무 좋아요. 붓 놔두는 거. 네. 네. 이렇게 해서 붓을. 어, 또 그것도 해보시고. 아, 네. 예. 이런 식으로. 네. 네. 놔둘 때. 너무 네. 좋아요. 좋은 건 알죠. 그럼요. 저 사주시려고요? 좋은 건 알지만. 네.